세계적인 정신위생학자인 데이빗 핑크 박사는 사람이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말이죠. 억지로 하는 일, 무의미한 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목적이 있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면 일이야말로 사람의 건강과 행복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은퇴를 한다고 해서 일이 없어지느냐? 아니죠. 돈 받고 하는 일만 일이 아닌 거죠. 얼마든지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놀이, 노는 겁니다. 일만 하면 안 되고 놀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놀기만 하는 사람도 안 되고 일벌레도 잘못이다.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말이죠.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모든 수고를 기계가 대체해 주기 때문에 갈수록 사람들에게는 여가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 여가를 어떻게 선용할 것이냐? 놀이문화의 정립은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커다란 과제가 됐습니다. 오락과 연예, 스포츠와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놀 것인가에 대한 대답인 것이죠. 잘 놀아야 되는데 노는 걸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코장 논다는 게 고스톱이고 술 마시고 노닥거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예술도 즐기면서 잘 놀아야 된다. 잘 놀지 못하면 정신위생학적으로 건강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받기만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해요. 그래서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인간은 한없는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를 때 말이죠.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 수고는 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남자분들 가족을 부양하는 일 정말로 대단한 수고죠. 근데 그게 짐이냐? 짐이죠, 분명히.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짐은 행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일도 필요하고 놀이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네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초월자와의 교통입니다. 뭐라고요? 초월자와의 교통.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초월적 존재와 교통을 하면서 인간의 행복과 건강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놀이와 사랑과 예배, 이것이 있어야만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거죠. 이게 신학의 결론이 아니고요. 정신위생학의 결론이라고요. 우린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야죠? 맞습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많이 불러야 되고요. 많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고 올바르게 사용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인생 살지어다. 아멘이죠? 그게 3계명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인데 그 내용이 8절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안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안식이란 뭡니까? 안식의 정의가 뭐예요? 샤바트, 히브리 말로 중단, 그런 얘기입니다. 손 뗀다는 거예요. 이 안식의 첫 번째 의미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무노동, 그것이 안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한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죠? 맞죠? 왜? 필요하니까. 피곤한 육체가 쉼을 얻고 회복하는 것, 그래서 활력을 얻는 것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양 격언에는 휴식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과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은 국가가 정해놓은 법률이라거나 회사가 나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삶의 리듬이요, 생활의 원리다.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쉼을 통해서 육체의 피로를 풀고 또 하나는 쉬면서 시간의 여유가 생기죠. 일에 붙잡혀 꼼짝할 자유도 없었는데 일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육체의 피곤을 풀고 시간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즉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이게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일하지 않는 것, 무노동을 안식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10절 말씀에 무게를 두었던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에 무게를 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들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일의 뿌리가 되는 것을 39가지를 정해놓고, 예를 들면 짐을 운반한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음식을 만들다거나 병자를 치료하는 것, 이거 다 일이다. 그렇게 일의 목록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식일에 어린아이를 들어주는 것이 맞냐 틀리냐.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어린아이를 안아 올리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그 아이가 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안 된다. 왜? 돌은 집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럼 이 돌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돌의 무게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이 1,000개가 넘었습니다. 내가 그 규정집을 봤는데 안식일 날 하루 종일 읽어도 다못 읽겠더만. 이러다 보니 안식일을 바로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이 없었어. 왜? 까딱 실수하면 죄를 짓게 되고, 이거를 다잘 지킨 사람은 나는 의인이라고 뽀기고, 못 지켰으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삿대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식일의 정신이 실종이 됐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쉬지 못하고 율법의 노예가 된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안식일주의. 뭐라고요? 안식일주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못 쓰던 거예요. 그러나 이 쉰다고 하는 것이 꼭 일을 하지 않는 것만 의미하는 거냐?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 쉼이란 무엇인가를 많이 연구합니다. 쉬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하자면 쉼에는 소극적인 쉼도 있고 적극적인 쉼도 있어요. 소극적인 쉼이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쉼이 돼요, 그죠? 적극적인 쉼이란 뭐냐면 평소와는 다른 일을 함으로써 몸에 활력을 얻는 것을 적극적인 쉼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육체노동자야. 엿새 동안 몸으로 힘써 일했어. 육체 피곤해. 그럴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나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책을 읽는다거나 음악을 듣는다는 것, 이렇게 충전해도 좋은 휴식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적극적인 쉼이죠. 내가 정신 노동자예요. 엿새 동안 머리를 많이 써서 골치가 아파요. 어떻게 쉬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좋죠? 그러나 그것만이 쉬는 방법일까? 아니요. 운동을 하거나 땀을 내서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도 쉬는 방법이죠. 적극적인 쉼이요. 평소와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에 묶여서 생각에 골몰하느라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 못 만났지. 그래서 사람 만나서 슬픈 사람 위로하고 남을 돕고 봉사하고 이런 거. 이거 다 뭐냐? 차원이 높은 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소극적인 날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쉬는 날이고,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노동으로부터의 안식보다 더큰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뭐라고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쉬셨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보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 그래서 목이 아파. 좀 쉬어갔어. 그리고 넓은 세상 창조하시다 보니 많이 움직여서 허리가 뻐근해.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쉬면서 야 천사들아 이리 와라. 내 어깨 좀 주물러라. 이런 쉼이냐 이거야. 맞습니까? 아, 대답 좀 해봐요. 그런 쉼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의 쉼은 무엇을 위한 거냐? 교제를 위한 것이다. 교제. 코이노니아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과 같으냐면 조각가가 정성스럽게 돌을 쪼아서 작품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끌과 정을 내려놓고 기뻐하면서 그 조각품을 바라보면서 감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쉬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육체의 회복보다 더 큰 쉼의 목적은 뭐다? 네? 교제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교제를 위해서 쉬라 그런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붙들려 있는 일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해주마. 그러니까 쉬어라. 쉬면서 아무 방해도 받지 말고 나와 깊이 교제하자. 이것이 안식일에 쉬라는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하고 깊이 사귀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는 걸까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대끼면서 흐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존재론적 안식. 존재론적 안식을 얻는 것이에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존재론적 안식. 이거는 노동으로부터의 안식보다 훨씬 차원 높은 것이에요. 그럼 존재론적 안식이 뭐냐? 아주 쉽게 말한다면 자기 존재에 대하여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하여 안심하시나요? 계속 그러세요. 계속 그러셔야 된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로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일이 많아서인가? 아닙니다. 자기를 증명하려는 몸부림 때문에 인간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개나 소나 말이나 나무나 똑같은 거죠, 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심히 기뻐하셨죠. 맞습니까? 거기에 내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고 존재의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죠. 맞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죠? 중요한 문제니까 졸지 말고 정확하게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면 내 존재 가치를 찾을 길이 없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내 존재 가치를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먹고 살라고. 먹고 살만 하면 돈 안 벌어? 왜 열심히 또 일하나? 그래. 왜 그렇게 출세하려고 몸부림치나? 높아져서 뭐 하려고? 인간의 모든 수고와 몸부림의 핵심은 자기 증명에 대한 욕구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려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가져야 되죠. 그죠? 명예를 갖든 돈을 갖든 지식을 갖든 뭐든지 소유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몸부림쳐서 가졌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가면 한없이 초라해져요. 그래서 더 갈망하는 겁니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존재에 대한 안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모든 존재물, 인간입니다. 모든 존재물은 존재 자체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으로 존재합니다. 맞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자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존재 자체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존재물인 인간은 비존재가 되죠. 맞죠? 그 비존재는 불안해지자 하나님 아닌 대체물을 붙잡아요. 그것이 우상인데 내 영은 탐심이에요. 그래서 폴 틸리히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이것은 교만에서 시작한 거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죄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한없는 욕망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 정말로 기가 막힌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실존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끝없이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 안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쉬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만 인간은 비로소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없는 욕망에 노예가 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끝없이 탐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 삶의 짐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게 존재론적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노동으로부터의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모든 욕심과 비교와 갈등과 질투와 원망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 평화를 누리는 것.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을 성경 용어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말하고 철학적으로는 존재론적 안식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을 살펴보죠. 교회 와서도 존재론적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그래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대접받으려고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그래요. 세상의 모든 차별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참된 내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확인해 주려고 부르셨는데 말이에요. 여기까지 와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해주지도 못해. 왜 그러냐?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폰만 잡은 거지.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존재론적 안식을 얻게 돼 있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용납하는 걸 안다고요. 뭐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고 이 모습 이대로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시간을 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쉬라고 하는 이유는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한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무슨 말이냐? 엿새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쉬신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이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안식일은 천국 가는 연습하는 날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날을 잘 지킴으로써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내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44장을 불렀는데,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늘 안식표로다. 그죠? 하늘 안식표라는 거예요. 하늘 안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최후 목표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매주일 쉬면서 육체가 회복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존재론적 안식을 누리지요? 그리고 천국 가는 연습을 하면서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날인데 말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 바빠서 못 가요.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고 내 가족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하나님이 캄 하면 가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당장 떠나는 겁니다. 바쁘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안식일은 그걸 연습하는 날이에요. 끊는 법을 연습하는 거예요. 샤바트, 손떼기 연습이요.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에는 뭐 해야 된다? 손떼라 이거야. 그리고 나와! 그런 얘기예요. 나를 부르고 얽어매는 복잡한 일이 많지요. 그렇지만 끊어내는 연습을 해야죠. 맞습니까? 그래야 인생짐이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세상에 얼마나 꽁꽁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지 보여주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자기가 포로를 생포했다고 자랑하는 한 병사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장군이 말했습니다. 네가 잡은 포로를 데려와라 그랬어요. 네 하고 간 병사는 조금 후에 와서 하는 말이 그 포로가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장군은 그럼 너라도 와라 그랬더니 그 병사가 하는 말. 그 자가 저를 안 보내줍니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의 포로죠? 내가 포로를 잡은 거요. 포로가 날 잡은 거요. 그렇죠? 포로가 날 잡은 거죠? 세상의 성공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가졌다고? 그래서 바쁘다고 웃겨 진짜 세상에 정복당한 거야. 아멘입니까? 새 처음에 고상한 비전 다 사라졌지? 이제는 세상의 족쇄에 꽁꽁 묶여서 끌려다니는 포로면서 뭐 포로를 지가 잡았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헌신된 크리스천이고 영국 역사에서 노예 제도를 없앤 분이에요. 무려 20년 동안 이걸 위해 투쟁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분주하고 수많은 위협과 유혹이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서 여차하면 자기 영혼이 망가지겠다는 걸 자기가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던 그는 성경을 읽다가 해결책을 발견합니다. 딱네 글자요. 주일 성수.
그래서 그는 아무리 바빠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쉬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면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찾았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를 회복했어요. 그는 일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일날을 주셔서 휴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날에 이 땅의 것들은 본래의 크기로 돌아가고 나의 야망은 수그러들었나이다. 내 근심은 사라지고 참된 안식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예. 우리를 일과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존재론적 안식을 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 앞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확인하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과거 나의 모든 수고와 피곤함을 극복하게 하고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미래에 어떤 존재 내 앞에 열릴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날을 잘 보내면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첫째, 나에게 꼭 맞는 쉼의 방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는 일도 필요하지만 쉼도 필요합니다. 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맞게 가장 잘 맞는 쉼의 방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내 삶에 쉼의 기술, 쉼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존재론적 안식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동으로부터의 안식도 소중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존재론적 안식입니다.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고 끝없이 비교하면서 자기 증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면서 얻게 되는 존재론적 안식, 주 앞에 나와서 꼭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자신도 편해지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도 편안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비교와 차별과 교만과 무시가 다 사라지게 해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안식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한 주일간의 피곤한 육체도 쉬고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면서 회복되며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던 우리 모두가 다 안식일에 세상 짐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면의 질서를 찾고 새 힘과 활력을 얻는 귀한 안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일날 우리에게 그날을 선물로 주셔서 일로 지친 몸이 쉬고 시간의 여유를 얻으며 이제 하나님께 나와 교제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위로받으며 노동으로부터의 안식만이 아닌 존재론적 안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불안과 세상과 염려를 내려놓고 나를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참 안식을 얻기를 소망하나이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회복하는 그러한 멋진 날이 되도록 매 안식일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